여러분, 바울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완전히 달랐어요. 바울은 이게 이렇게 되고 이 다음에 이렇게 된 다음에 이렇게 되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계획까지 세웠고 그게 성령님이 주신 것이라고 그는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이 달라서 잠시 그가 억울한 일을 당하기는 했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그가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갈 때 가장 안전한 방법과 가장 평안한 상태로 가이사랴까지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멋진 분이세요. 진짜 좋으신 하나님. 사도 바울이 생각하기에 자기가 지금 감옥에 갇혀있을 때 자기는 참 억울하고 답답하고 속상하고 게다가 밖에 40명의 자객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얼마나 속상하고 답답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놀라웠냐면 사도 바울이 갇혀있었던 예루살렘 감옥은 가장 안전한 곳, 그리고 어딘가 막 스파이를 딱 심어놔가지고 풀리지 않을 것 같은 그 살인 음모를 하나님께서 풀어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게다가 470명의 호위대와 함께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까지 안전하게 가게 하신 하나님,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가 편안하게 타고 갈 수 있는 나귀까지 준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 이건요 바울이 몰라서 불평과 원망이 많았던 거예요. 우리도 보면 모르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일들이 많은 겁니다. 알면 감사할 수밖에 없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보다 크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보다 더 넓으세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보다 더 높으십니다. 바라기는 이렇게 멋지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계획들, 스파이 어디 있을 거예요. 그 문제 물고 틀어줄 그 스파이 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470명의 호위대, 야 여기 있다 이거 봐라,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불편하지 않게 평안하게 타고 갈 짐승까지, 그게 뭔지 어디서 나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바울도 몰랐어요. 그런데 바울 앞에 하나님께서 딱 선물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